네,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. 카카오 측은 김 위원장이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밝힐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. 신용일 기자입니다.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고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아지게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.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인 지난 9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고 10여 일 만에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. SM 최선영 혐의 인정.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모두 4일에 걸쳐 2,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. 다만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엔 2월 28일 하루 동안 1,300억 원을 동원해 190차례에 걸쳐 시세 조정한 혐의만 적시됐습니다.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 조정 공모와 관련해 충분한 인적,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영장 심사를 위해 2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습니다. 반면 김 위원장은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 방식을 보고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예정입니다.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. SBS 신용일입니다.